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그램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는데 2020년형 모델은 바렐 이슈 때문에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갤럭시북 이온의 선택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LG가 그동안 뭐 무게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동안 바렐을 신경 안 썼는데 사용자가 점점 똑똑해지네? 우리 그램에 바렐 이슈가 있었네? 해서인지 새로운 2021 그램은 풀체인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2021 그램 변화된 부분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그램을 협찬받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 브랜디드 영상을 만들자고 LG전자의 그 한국 총판 마케팅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연락이 왔었는데 한 두 달? 세 달 전에 광고 일정이 모두 차있기 때문에 아쉽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대신 제가 돈 주고 구입할 테니 배송을 빨리 해달라고 했지만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했고 대신 대여를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신 영상을 업로드 하기 전에 가이드와 검수를 따라야 한다고 하길래 저는 이때까지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뭐 영상을 먼저 검수하거나 뭐 가이드를 따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는 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제가 새로운 그램에 대한 기대, 걱정되는 것 6가지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원래 연락은 한국 총판이나 마케팅이 아닌 LG전자 홍보팀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램 한 대를 협찬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죠. 새로운 그램에서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던 그램 디자인에서 새롭게 변한 디자인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페이스리프트보다 풀체인지에 가까운 것이죠. 기존 그램들은 둥글둥글한 귀여운 이미지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모서리가 사각사각해진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유출 사진으로 봤을 때 갤럭시북 이온의 느낌이 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새로운 그램을 봤을 때는 갤럭시북 이온보다는 확실히 그냥 그램이었어요. 오히려 얘를 보다가 이전 2020 그램을 보니까 보급형 라인 울트라 PC의 느낌이 나는 구형 디자인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무게는 진짜 미친 듯이 가벼웠습니다. 그니까 스크린 사이즈에 비해서 노트북의 무게가 말도 안 되게 가볍다는 것입니다. 거의 얘는 1kg 초반대니까요. 특히 단자의 구성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그램에서는 전원 어댑터 포트가 빠지고 USB PD, 그니까 썬더볼트 4 단자 2개, HDMI, 그리고 이어폰 잭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도 크게 변경된 부분이죠. 이제 대세는 C타입이다 보니까 그램도 A타입에서 C타입 2개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점은 둘 다 썬더볼트 4를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대역폭은 같이 묶어서 쓰겠지만 따로 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역시 단자의 구성이 거의 비슷하지만 왼쪽으로 이동한 헤드폰 잭이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단자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 맥북을 제외하면 단자 끝쪽에 금속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맥북은 하우징에 포트 설계까지 모두 고려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단가는 더 높아지겠지만 일체감이 죽여줘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베젤도 살짝 더 얇아지고 하단에 있는 LG 로고도 더 작아졌습니다. 다시 보니까 기존 LG 로고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지문 인식 버튼도 다운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20 그램에서는 좀 멋있게 금속 소재의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전원 버튼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전원 버튼 모두 지문 인식이 되면서 고급감은 삭제되었다고 해야 되나?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얘가 미친 듯이 경량화를 하다 보니까 무게가 엄청 가볍다라는 것은 만족감이 큰데 노트북 화면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그램이 조금 더 흐물흐물 그러니까 단단한 느낌이 부족한 게 아쉬워요. 안 그래도 무게 때문에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사용해서 기존 그램도 무게를 제외하면 약간 장난감 느낌이 나는 노트북이었는데 이제는 화면이 더 커지다 보니까 단단한 느낌보다는 그냥 얘는 더군다나 블랙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목업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벼운 노트북이라는 것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데 예쁜 노트북, 고급스러운 노트북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랄까? 겉으로 보기에 디자인이 큰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사용시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것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입니다. 베젤이 점점 얇아지면서 기존의 노트북에 공식 같았던 13.3인치, 15.6인치 디스플레이가 아닌 새로운 그램은 14인치, 16인치, 17인치형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북 프로도 15.6인치에서 16인치로 변한 것처럼 베젤을 줄이면서 노트북 크기는 살짝 증가했는데 디스플레이 크기는 훨씬 더 늘어난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2020 그램을 올렸을 때는 가로는 살짝 줄어들었고 세로는 조금 더 길어진 0.4인치 차이인데 밑부분을 제외한다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FHD에서 WQXGA 16:9 비율에서 16:10 비율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크기는 0.4인치지만 체감되는 크기는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뭐 1인치 2인치 정도 증가할 만큼 되게 체감은 더 커 보이는 16:10은 작업용으로는 참 좋은 비율이에요. 애매했던 세로의 길이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작업할 때는 훨씬 더 좋은, 예를 들어 인터넷을 할 때도 하단의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고 엑셀 작업을 할 때도 밑에 더 많이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동일한 화면을 띄운다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점은 영상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비율은 어차피 레터박스가 생기기 때문에 영상 위주라면 기존 비율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온의 QLED에 한방 먹어서인지 이번에는 DCI P3 99%를 지원하면서 기존 그램과 비교했을 때는 화질 차이가 확실히 눈에 띌 만큼 많이 차이 났어요. 그리고 색온도도 더 높아졌습니다. 같은 옵션에서 기존 그램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그램은 누레 보이는 게 덜한, 그러니까 오줌 액정이 더 많이 개선된 그러한 화면으로 보였습니다. 화질이 좋아진 거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니 사이즈에 대한 애매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존 그램과 화면의 위치를 동일하게 뒀을 때 키보드가 살짝 위로 올라가고 세로의 길이도 더 증가해서 손목 놓는 위치가 살짝 애매해졌다랄까? 보통 이제 기존 그램은 이 정도 했을 때 손목이 한 여기 딱 손목에 걸쳐져서 자연스럽게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새로운 그램은 손목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와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를 거예요. 키보드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1.5mm에서 1.65mm로 스트로크의 길이가 더 증가해서 눌렀을 때 깊이감도 증가했습니다. 어차피 1세대 이온에 비해서는 기존 키보드도 더 좋았지만 더 쫀득해진 느낌이 나도록 변경된 것이죠. 하지만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라면 위에 있는 F1부터 F12가 있는 펑션키들의 크기가 더 작아졌고, 저는 그램을 쓰면서 묘하게 키캡의 사이즈, 그러니까 타건감보다는 키캡의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설계의 차이인지 이온과 비교시 키캡의 사이즈는 정말 조금 더 작은데 타건해보면 그램의 오타율이 좀 더 높았고 키캡이 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묘하게 신기해요. 터치패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얘도 이제 글래스 코팅이 들어가고 스펙상 55%가 커졌다 하는데 2020 그램과 비교했을 때 이야,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이즈보다도 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기존 그램 시리즈에서 터치패드가 진짜 별로다 이러한 평들이 많았는데, 와, 이제 다른 노트북급 정도의 터치패드 수준이 되었다. 이제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터치패드도 커졌기 때문에 맥북처럼 좀 많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 대한 부분, 여전히 구려요. 특히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갤럭시 북이 이것도 스피커가 고린데 얘는 최대 볼륨에서 적어도 찢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스피커를 싼 걸 받았나? 그리고 성능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갤럭시북 플렉스2 5G와 동일한 인텔의 11세대 타이거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성능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은 비슷한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거일 거예요. 과연 그램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슈 있었던 바렐에 대해서 쿨링 성능이 개선이 되었냐. 기존 그램에서는 없었던 흡기구가 새롭게 생기면서 벤치를 보면 이온2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대비 쿨링 성능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성능이 엄청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시대벤치 R20에서는 10회차까지 1회차에서 2회차로 갈 때 크게 내려온 후 권장과 조소음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널뛰기 한다는 점이 약간 의아하긴 한데 고성능 모드는 비교적 일정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스트레스 를 주는 R23에서는 싱글코어에서는 모두대로 순차별 성능을 보여줬고 멀티코어는 2회차로 가면 훨씬 더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권장 모드에서는 아직까지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다른 노트북 대비 온도의 폭이 꽤 컸습니다. 고성능 모드에서 파이어스트라이크 그래픽 스코어는 5471점으로 정말 이게 10세대와 비교한다면 훨씬 더 높은 내장 그래픽 성능, 그리고 이제서야 동급 쿨링 성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판을 뜯어 비교해보겠습니다. 지금 모습이 2020 그램. 인텔 무선 랜과 블루투스 모듈이 여기 있고 여기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 프로세서가 있는 이러한 방식을 갖고 있죠. 히트 파이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팬이 돌아가는, 그리고 여기 추가 램 슬롯이 있고 기본 SSD는 하이닉스, 그리고 여분의 M.2 슬롯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램 한 개를 더 추가할 수 있고 SSD도 한 개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마음에 안 든다면 요거까지 제거해서 두 개를 원하는 것으로 끼울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봐서는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하판의 강성을 위해 잡아놓은 요 구조물들도
크게 달라 보이진 않고 16인치로 오면서 좀 달라진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만 조금 수정된 것 같습니다. 쿨링 성능이 더 좋아진 이유가 여기 구멍을 다 뚫어놔서 그런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프로세서가 위치한 부분만 타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장착했을 때 딱 이 부위만 바람이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텔 무선 랜과 블루투스를 사용했고 쿨링팬이 좀 더 커지고 날개의 개수가 더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히트파이프의 크기도 좀 더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기존 그램에서 봤던 것처럼 램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은 없습니다. M.2 슬롯은 기존처럼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의 PM981A SS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쿨링팬이 개선되고 또 히트파이프의 크기가 더 커지고 단점은 램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아마 인텔 이보 인증을 받기 위해 LPDDR4X를 탑재하면서 이런 슬롯이 없어지지 않았나로 추측됩니다. 스피커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번 그램은 풀체인지 되면서 2020 그램의 단점이었던 부분을 굉장히 많이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맞게 베젤을 줄이면서 스크린 사이즈도 더 커졌고 사용성에 있어 더욱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을 대폭 개선한 것이죠. 경쟁이 되는 갤럭시북 이온2는 제가 사전 예약을 해도 아직까지 만져보진 못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만 분명 문서 작업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북 이온2보다 16:10 비율의 그램이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국산 경량화 노트북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 가고 있고 기존 그램만 잘 나갈 때는 뭐 크게 세대별로 변화가 없었지만 삼성에서 노트북 9이나 이온이나 이온2가 나오면서 이렇게 큰 개선이 되는 것을 보면 역시 경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많은 분들이 노트북을 구입할 때 그램을 구입해야 될지 이온2를 구입해야 될지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사전 예약한 이온2 오면 같이 이제 비교해보는 그러한 영상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귀신같이 그램 영상을 찍고 나니까 사전 예약한 이온2가 도착했어요. 요건 사전 예약 사은품인데 같이 줬고 요거 i5의 내장 모델 얘도 곧 뜯어야지.